키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IS 동서와 현대 이지웰, 풍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대 코퍼레이션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자람 테크놀로지, IMT, 메커스, 퀄리타스 반도체, 한올 바이오파마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두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생겨서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을 갈까요? IS 동서를 IS 동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IS 동서는 콘크리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뭐 건설, 뭐 분양 여러 가지 건설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몇 년 동안은 이 자회사죠. ISBM 솔루션의 이 폐배터리 이쪽에서의 이 그 시장에서의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기차 또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의 관련성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가장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장이나 이쪽에서의 일원화를 많이 했죠. 일원화를 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가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폐배터리 쪽에서의 관심이 덜한 상태, 뭐 유럽 쪽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만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계속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글로벌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속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IS 동서나 이 폐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금속 쪽에서의 리튬이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그 어떤 이 전망을 하기에는 힘들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IS 동서에 대한 어떤 주가 모멘텀을 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IS 동서를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는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도 담아도 될까요? 지금은 좀 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좀 두고 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통신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BEAD 정책에 따른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대형의 통신사들이 사업에 뛰어 들면서 XG 스폰칩에 대한 부분들도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으면 하기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노키아의 그 리스크5 기반 통신칩을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퀄테스트에 대해서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 하반기 때 매출이 좀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뉴로모픽에 따른 엣지향 센서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빠르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했다가 추후에 또 이제 다시 좀 조정이 내려왔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언제 때 체크를 하는 게 좋냐 하면 지금은 기존에 그 2023년 3월부터 그 주주들의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42,700원대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42,000원대 그때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확인을 해보고 지금은 너무나 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접근은 조금 주의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볼 텐데 현대 이지웰 가져오셨어요. 오늘 이성욱 차장님이 가져온 종목들을 좀 보니까
눌려 있다가 이제 조금씩 분위기 반전되는 그런 것들 많이 가져오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딱 짚어주셨는데 좀 시장 분위기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종목들을 좀 쉬어가는 좀 시장도 쉬어가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선별하는 전략을 좀 차분하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유재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서비스 어떤 바우처 이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그룹에 편입되면서 어떤 든든한 어떤 계열사에 의한 수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현대 그 이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어떤 좀 이교대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수주나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최대 주주죠. 이 현대 GF홀딩스가 지주회사의 상장사 지분 요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대 이젤에 대한 지분에 대한 매입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 이젤 뭐 1월에 흑자로 뭐 전환을 하면서 뭐 펀더멘탈적 그리고 외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금액 150원 달성이나 또 플랫폼 사업의 특성 고려시 흑자가 지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월 달에 흑자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계속 된다고 한다면 흑자 전환에 대한 이 종목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에 또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현대 이지웰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예, IMT라는 기업입니다. IMT. 이 IMT는 건식 세정 장비 업체이기도 한데 EUV 마스크에 따른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요 제품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세정 장비가 있고요. CO2 세정 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동사의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등의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HBM용 버닌 테스트 소켓 클리너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링프레스 웨이퍼 클리너라고 있는데 공동 개발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미국 마이크론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쪽에서도 지금 투자가 굉장히 좀 단행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IMT가 마이크론 쪽에서도 나중에 추후에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최근에 심하고 1월에 좀 주가가 올랐다가 네. 굉장히 또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올랐다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좀 더 그 나중에 보고 지켜본다 하면은 18,500원대 아래 때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는데 기존에 이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21,000원대 주요 주주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조금은 지금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T 소량 적은 비중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이 풍산 가져오셨는데 눌려 있는 거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더니 풍산은 많이 올라온 거네요. 네. 어떨까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탑픽도 풍산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그쵸. 상황이 네. 지난주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풍산의 어떤 신동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크지만 지금 현재는 풍산제 방산 쪽에서의 이 실적을 가장 지금 주가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전쟁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계속 네. 진행 중입니다. 그쵸. 이 포탄에 대한 어떤 쇼티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극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풍산에 대한 이 방산 쪽에서의 성장성은 저는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두 배로 지금 늘리는 계획을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생산 능력을 단순 올린다는 것보다도 쇼트지가 심한 상황에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추이 과거에 이 생산 능력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본다고 했을 때 이 풍산 쪽에서의 방산에 대한 실적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구리나 여러 가지 가격이 지금 하방이 좀 제한되는 네. 알겠습니다. 풍산 미리 공개해 주셔서 토픽 이따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인데 반도체 계속 이어갑니다. 예, 맥커스인데요. 맥커스. 아 최근에 오늘 흐름이 좀 안 좋아져서 계속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그 횡보 구간을 거치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그 FPGA 반도체하고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영업과 그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해외 쪽에 반도체 전문 회사들을 통해서 한국 대리점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긴 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AMD의 그 PIM 기술 협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모바일 그 D램인 그 LPDDR5X에 대해서도 변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PIM을 결합시킨 것으로 좀 판단이 결합시킨 것으로 좀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AMD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AMD 자일링스와 좀 연관점이 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언제든지 이슈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분이나 주요 주주의 매매 현황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때 별 특이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14,500원대까지 하락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14,500원대만 잘 지지를 된다 하면은 그때 또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모아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땡! 알겠습니다. 네. 맥커스까지 반도체 관련 하나 더 봤고요. 자 이번에 이소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이번 종목 한번 자율주행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율주행, 우선 종목이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우선 뭐 이 4D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좀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또 실적으로 또 연결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이나 또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인식 알고리즘까지도 지금 기술력을 좀 더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본격적인 이 양산에 대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 올해 상반기 때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대모비스 그리고 GM과 이 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이 기술을 과 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상용화가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흑자 전환 부분은 올해 이루어지는 가정하에 주가 수준을 지금 현재 과정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레이더 적용처 같은 경우가 요새 뭐 드론도 많이 하시는데 뭐 드론 또 여기에 가정까지도 확대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땡!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하나 오랜만에 챙겨봤어요.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은 역시 또 반도체네요. 네, 그 퀄리타스 반도체를 갖고 왔고요. 네.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반도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 그 퀄리타스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IP 쪽에서나 디자인 그 솔루션 쪽에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산업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에 대해서 주목 중에 동사의 인터페이스 IP 수요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요 증가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그 PC
L2라고 있는데 PCIe라고 있는데 6.0을 좀 개발을 하면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의 인터페이스 IP 파트너로서 부각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인력 충원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일거리가 많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39,500원이 지지 구간인데 지금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36,500원대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기다렸다가 30,000원대 아래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9,500원 이상으로 상승해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도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반도체 릴레이를 지금 반 소장님이 계속 해주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성욱 차장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죠. 네,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코퍼레이션. 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중화학 쪽에서의 수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약간의 좀 이 철강 쪽에서의 실적이 좀 둔화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4분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199억으로 이 작년 대비해서도 봤을 때도 이 그 시장 대비해서 그 133%까지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시황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그 실적에 안 좋게 반영이 된다는 부분은 저는 약간의 좀 기우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네. 있고 또 철강 부분이 가격 하락이나 또 수요 부진을 이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판매 권역을 굉장히 좀 늘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코퍼레이션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뭐 이런 어떤 기대감보다도 저는 이제 기저효과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1,0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단순 어떤 철강 시향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현대코퍼레이션의 무역 금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도가 상승하는 대외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1년부터 시도했었던 신사업 M&A를 현실화를 하게 됐을 때의 추가적인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까지 10가지 다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박루씨님이 대한민국 천만 탈모인의 희망 한올바이오파마 앞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저도 희망을 갖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벌써 다 얘기를 해버리셔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탈모 치료제 헤어그로정에 대해서 월 판매가 한 140만 장 돌파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30대 젊은 탈모 환자에 대해서도 매년 1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대비 한 132%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유효한데 1월 그 올 하반기 때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바이오 쪽에 불고 있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이뮤노반트라고 있는데 시가총액에 대해서 지금 약 한 7조 4천억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절반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한다면 동사의 현재 가치는 3조 7천억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총이 대략 한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2조 5천억까지 시가총액을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최대 3조까지 보게 된다 한다면 못해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주요 주주 변동 그 매수 쪽에서 일부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34,000원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됐을 때는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이렇게 두 분이 전부 다 종목 소개를 해주셨어요. 10개씩.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아까 뭐 예고해 주셨지만 풍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지금 오늘 소개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좀 중장기 정말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탑픽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풍선 말씀드리고요. 이 목표 주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풍선 지금 흐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반 소장님은요? 마지막 종목이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일단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로 지정을 했는데 갑자기 4% 이상 상승을 해버려서 그러게요. 목표가를 42,000원 지정했지만은 42,000원 이상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가는 32,200원인데 그때 이탈을 하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과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방산과 바이오주 하나씩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체크해보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